안녕, 가자나가집니다. 언니, 성냥책을 읽어볼게요. 본인의 입차례예요. 오늘 이 차례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어제 저기 오늘 친구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사울은 열심 있는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두고 없애야 한다고 믿었어요. 열심히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믿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감쌌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왜 그토록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이 사울을 감쌌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왜 그토록 나를 왜 괴롭히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입니다. 다음에 사울로 가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다. 사울은 일어났지만 눈이 멀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다메섹에 있는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다렸어요. 일어났지만 눈이 멀어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그대 담아서 있는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사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시력을 되찾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아니 나이 아라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아니 나니에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니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실록을 찾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알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온 세상에 나를 알리는 일에 사울을 사용하려고 한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말했어요.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온 세상에 나를 알리는 이들 사울을 사용하려고 한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눈을 뜨고 성령이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나요? 이번 사울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뜨라고 성령을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가 기도 마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괴롭히던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괴롭히던 사울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 또한 바울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취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